남진 감독님, 예. 자,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오늘 다른 제가 부른 둥지가 아닌 우리 연기군이 부른 둥지를 볼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에 녹화를 해가지고 이 퍼포먼스를 배워서 제가 이제 무대에서 똑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. 아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너무 잘 봤어. 우리 연기군 앞으로 가수로서 이 시대 가장 매력 있는 멋진 웃음을 주고 기쁨을 네. 주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얼굴 표정도 이뻐 죽었어. 아주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오늘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그 우리 경상도가 아무래도 안 이기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 갑자기 전라도서 이렇게 잘했구먼. 저 경상도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편지 보주세요. 아 감독님이? 형님의 노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표현했는데요. 예예예 예, 예. 죄송해요. 예. 근데 공교롭게 아까 조정민 씨도 불의 명곡에 출연해서 개인적으로 1승을 거둔 적이 없었잖아요. 네. 영기 씨 역시 승을 거둔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조금 그래도 사람이지나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? 어때요? 아, 그 1승에 대한 욕심은 첫 녹화할 때부터 있었습니다. 예, 근데 이제 불명 무대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다섯 번째쯤 불 들어왔을 때 이게 혹시 나 쪽으로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아, 굉장히 당당당당하면서 예, 이걸 생각한 제가 아이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래요? 네. 저도 이게 혹시나 하는 그 마음에 뿡뿡뿡뿡 하잖아요. 근데 저로 가잖아요. 나 내가 또 괜한 기대를 했구나. 네. 혹시 불이 네. 꺼지면은 뭐 네.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. 네. 혼자 나지막히 뭐 욕을 하거나 그런 적 있었습니까? 살짝 안 보이니까. 네, 안 보이니까 혼자서 할 수 있죠. 그걸 속으로 할 수 있죠? 예예. 네. 네.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자.